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JA 업계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와키타 사이카가 SNS를 통해 첫 JK역을 촬영했다고 알렸네요. 리스타트 이후 코스프레 작이나 풍속 컨셉 등으로 세라복을 입긴 했으나 역할로는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S1 전속력 배우들은 타 레이블에 비해 JK역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사이카 또한 그동안 다양한 성인역을 하면서 피로감이 제법 쌓인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 변화를 통해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무디조와 S1은 최근 빅미드 신인 전쟁에 이어 6월에는 장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여름에 데뷔한 S1의 최장신인 175cm 아시타바 미치아가 쏘쏘하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올해 2월 172의 코사카 나나카가 등장했죠. 여배우의 정규작은 월 한 편 출시가 보통이지만 코사키 나나카가 이달에 그런 페이스를 넘어서 VR작을 추가로 릴리즈하며 지금 S1에서 잘 팔리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자 현재 폼이 최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장신 분야도 S1이 잡고 가는 모양새였는데 무디즈가 작년 말 비교적 장신인 1억엔의 바디 모모타 미츠키를 데뷔시키며 미드와 슬렌더의 양수겸장 파워를 보여주는가 하면 6월에는 현역 레이스킨이자 키 170의 하즈키 레이의 데뷔를 예고하며 무디즈가 더 이상 아이돌 느낌만의 레이블이 아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보면 S1과 무디즈가 라이벌 구도로도 생각되지만 결국은 두 회사가 업계를 리딩하려는 포석이 깔린 행보로도 보이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딱히 장신에 대한 불호가 없다면 괜찮은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FC 업계의 최근 동향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이 입던 걸 거리에서 판매하는 가출녀 설정으로 FC작에 데뷔했던 희나를 아시나요? 작년에 10개 이상의 작품을 내며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올해는 잠잠했었는데 이달 5월에 두 작품이 업로드되면서 은퇴가 아닌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데뷔작이 18세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면 올해 21살인데 나이로 보면 아직도 창창한 데다가 작품이 계속되면서 이젠 여유도 제법 느껴지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에도 메이저에서 콜이 없었다는 건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다소 흔한 성형 비주얼이기도 하지만 깔끔하고 선명한 시청감을 주는 FC작이라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매년 은퇴하는 여배우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업계입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되는 흐름이자 그 수도 매년 비슷한 정도였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 그 선봉에는 S1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카스이 준이 올 1월 출시작을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업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 뉘앙스가 사실상의 은퇴를 암시하는 느낌이었고 이후 야마테 리아의 신작 출시가 멈춰버리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최근 야마테리아의 X계정 아이디가 츠키시마로 바뀐 것으로 보아 활동을 재개한다 해도 S1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카노 유라와 아다치 유리의 7월 은퇴 발표가 있었고 유즈키 리아는 졸업 발표와 함께 어택허즈로 보내면서 바람이 잔잔해졌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키카탄계에서는 올해 활발한 활동이 예상됐던 3년차 배우 나나미 노아가 건강 문제로 갑자기 은퇴를 발표하며 아쉬움을 줬고 7년간의 업계 생활을 접은 알란의 은퇴작이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외 마에노 나나를 포함한 많은 여배우들이 은퇴를 하면서 올해 현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네요. 이런 와중이지만 반대로 부활의 소식도 다수 있는데요. 그 중에 주목되는 배우는 바로 역대급의 목표전인 야마자키 아쿠아입니다. 데뷔했던 S1이 아닌 이바디로 부활을 하면서 나카무라 사야카로 활동명도 변경했네요. 3년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얼굴은 여전한 것 같고 건조한 연기를 덮는 훌륭한 미드도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3년의 휴식이 야마자키 아쿠아를 변하게 했을지 관심이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삽입된 영상들은 일주일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에 안내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時に身を委ねても無理しているってわかる